네, 안녕하세요. 디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플랜트 설계 3D를 한번 제가 해볼 건데, 저번에 2D 이제 그거 아이오리스브로 쉽게 하는 방법 제가 보여드렸죠. 이번에 3D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이것도 하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제 종교학상 학생 중에 직장인이죠. 직장인 있는데, 톡방 이제 좀 물어보더라고. 이렇게 이거 이제 이제 해외로 파견을 가는데, 이제 해외 쪽 파견 가는 데가 이제 이런 이제 3D 도면을 많이 요구를 한대요. 이제 2D 이제 설계 작업만 하다가 이제 막상 3D로 이거를 이렇게 된 뷰를 만들라니까 3D는 할 줄 아는데 조금 힘든 거지. 예, 솔직히 얘네들은 모델링은 칩볼도 그런 게 한 개도 없거든요. 근데 2D 작업만 하다 보면 나중에 3D도 같이 맨날 하다 보면 상관없는데, 2D만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2D 작업만 하다 보면, 이 원래 도면이 엄청 많아요. 제가 받아봤는데, 이게 대기업 땡기는 학생이더라고. 도면 이름을 봤는데, 대기업을 땡기는데, 플랜트가 보면 플랜트 이제 뭐 취업할 때 토익 점수, 어학 점수 같은 거 있죠? 저 솔직히 애들한테 그 창계도 10불도 안 중요하다고. 어차피 그 들어갈 때 뭐 스펙 맞추려고 뭐 토익 한 850, 900, 어차피 여러분 해봐서 알겠지만 벼락치기잖아요. 뭐 벼락치기 뭐 해가지고 받는 점수이기 때문에 그거 잘한다고 영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제 친구 두 명 그때 말했지만 걔네들 S에서 대기업 땡기지만 솔직히 그 회사는 토익 말고 또 회사 또 영어 시험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 치워가지고 들어가는데 회사 들어가면 영어 지뻘도 안 써요. 걔네들은 이제 보면 친구들은 솔직히 중국어가 더 필요하대요. 맨날 중국에 맨날 보면 거의 1년에 3, 4개월은 중국에 나가 있거든요. 걔네들은 이제 중국 단지에 이제 공장 단지가 많으니까 중국어가 더 필요하다면서 영어는 가봐서 지뻘도 뭐 별 쓸래도 없고 중국어가 더 필요하다 막 그러고. 근데 플랜트는 또 다르죠. 플랜트 설계는 영어가 또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플랜트 설계는 이제 파견 이제 출장을 겁나게 허벌나게 많이 보내죠. 그 영어권 지역에 많이 보낸단 말이에요. 특히 큰 회사들은. 그래서 플랜트 설계들은 이제 영어를 좀 잘해야 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제 뭐 가면 또 프로그램 뭐 쓸지 모르겠죠. 그 지역 가면 또 그 이제 근데 보통 CAD는 2D 작업 때문에 무조건 쓰게 돼 있고요. 3D는 뭐 PDMS, 스마트 플랜트 3D라는 뭐 프로그램 있나 본데, 그걸로 뭐 3D 그건 뭐 플랜트 3D 전용 설계 툴이겠죠, 아마 이름을 보니까.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이런 블록들이 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플랜트 설계는 여러분 3D로 만드는 건, 이제 2D 설계는 이제 전공 지식이 필요하지만 이런 걸 뭐 3D로 만드는 그런 거는 이제 뭐 도면만 있으면 만드는 거는 뭐 이렇게 도면만 있으면 만드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금방 해요. 그리고 전용 3D 뭐 플랜트 설계 툴이 있으면, 그 설계 툴 있으면 이런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이런 밸브 같은 블록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위치만 정해주면 알아서 뭐 그려지고 하겠죠. 한마디로 이 배관 경로만 어느 정도 그려주면 나머지 것들은 블록이 솔직히 다 있을 거예요. 전용 3D 뭐 툴 설계 툴이니까 이름 보니까.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은 뭘 써도 똑같아요, 여러분. 프로그램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국가 시험 칠 때 막 저 뭐 현기차는 뭐 이제 그 뭐고 카티아 쓴다 하고, 뭐 삼성은 뭐 인벤더 쓴다 하고, 뭐 딴 데는 뭐 프로이 쓴다 하고, 그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인벤터를 배웠다고 회사 갔는데 인벤터를 쓸 게 아니잖아요. 뭐 솔리드 쓸 수도 있고 다른 거 쓸 수도 다르게 다른 배관 설계 툴도 쓸 수 있고, 뭐 솔리드웍스나 이제 카티아 배웠다고 그것도 회사 다른 데서 그 회사 갔는데 그 회사는 또 인벤터나 다른 설계 툴도 뭐 그 설계 툴을 써야겠죠. 그래서 지금 배운 설계 툴은 무의미해요. 그리고 설계 툴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3D만 어느 정도 할 줄 알면 프로그램은 뭘 쓰든 다 똑같아요. 그냥 개념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완전 똑같아요. 얘네들은 어차피 모델링 뭐 별거 있네. 전부 다 뭐 돌리고 자시고 그런 것 뿐이 없는데, 뭐 폴리곤 그런 모델링도 아니고, 이제 뭐 이런 건 서피스 모델링도 아니죠. 자동차 이제 외관과 그렇게 뭐 공용 모델링도 아니잖아. 그래서 프로그램은 쉽게 말해서 뭘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D를 그냥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나중에 뭐 어려운 도면 받더라도 그거를 빨리 3D를 만들겠죠. 저는 옛날에 프리랜서 할 때 이런 돈을 솔직히 허물나게 많이 받았어요.
원래라면 건축 도면을 많이 받겠죠. 건축 도면 2D 받으면 이제 그 2D 도면 갖고 이제 3D 마이소나 조감도 작업하고 이제 기계 쪽도 이제 프리랜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기계 쪽 뭐 이런 것도 이제 배관 설계도 이제 한번 3D로 이제 공장 단지 같은 거 있죠. 안에 이제 렌더링 그 이미지가 필요해서 그런 거 도면 주면 제가 뭐 배관 설계를 해봤네요. 2D로 배관 설계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그 도면 2D를 받으면 그걸 3D로 만들어서 어차피 그쪽에서는 이미지를 원하는 거니까 이미지를 쭉 돈을 받고 뭐 영상을 원한다면 영상은 또 가격이 여러분 거의 기본이 천대예요. 천대. 왜냐면 영상은 워낙 오래 걸리거든요. 렌더링 100장이 나와야 3초가 걸리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렌더링도 오래 걸리고 작업도 힘들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거의 천 단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미지 한 장은 보통 한, 뭐, 작게는 뭐, 한 5, 60에서 비싼 거는 한 2, 300까지 가겠죠. 이게 크기마다 다르니까, 배관인데 막 배관이 막 엄청나게 큰 이제 뭐, 발전소 뭐 그런 게 되면 엄청 복잡하겠죠, 3D 이미지가. 도면 그래서 2D가 중요한 거예요. 2D 도면을 딱 받았을 때 내가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제, 이거를 보고 그냥 연료님 치수를 1, 2 다 재가면서 이제 3D 툴로 그린다는 건 거의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거 세월에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2D 도면 있는데 2D 도면을 자기가 필요한 선만 딱 이제 뽑아가지고 필요한 선을 정리하는 방법을 빨리 해야지 빨리 빨라지겠죠. 건축도 2D 도면 딱 받으면 여러분 저는 어차피 건축 설계를 했으니까 건축 설계는 어느 정도 이제 뭐 해보고 이제 3CG를 하니까 건축도면 딱 받으면 그냥 이건 이선 이선 뽑아가지고 하겠다. 그거 건축은 또 그래요. 지폴도 필요가 없어요. 외곽선만 있으면 되거든요. 제가 맨 마지막에 작업했던 게 저기 이제 장정동의 그 포스코 2600세대인가? 그거 조감도 ISO랑 다 작업하고 거의 2년 전일 것 같은데 그거하고 이제 인강 준비한다고 요즘에는 거의 안 하죠. 그 작업을. 이미지가 있을 건데 이거였던가? 이거였죠. 이게 뭐 ISO인데. 이게 뭐 2천 몇백 세대인데 이거 작업 끝난 후로부터 거의 안 했어요. 프리랜스 그 작업은. 그래서 이제 기계 쪽 분들은 이런 걸 왜 맡기냐면 이제 회사 홈피에다 뭐 이제 이런 거 말고 이제 제품 모델이나 뭐 부품을 이제 회사 홈피에 이제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그 사진 찍어서 넣으면 아무리 예쁘게 찍어도 지저분하거든요. 포토샵을 한다 해도. 그래서 이제 회사 이제 뭐 이제 홍보 차원에서 회사 홈페이지에 자기 자신의 이제 제품들을 올릴 거 이제 렌더링으로 맥스를 뽑으면 실제처럼 나오니까 깔끔하게 뽑는 그런 작업하기도 하고 그래서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 회사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건축에서도 마찬가지. 건축 설계하는 회사 따르고 CG에서 따로 있잖아요. 분야가 다른 거죠. 근데 어느 정도 CAD, 2D 도면 이해가 빨라야지 이런 것도 뭐 보고 빨리 바로 그리고 이제 하겠지. 그래서 이거를 뭐 원래 이건 작아서 제가 지금 그냥 해주는 거지만 원래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거는 제가 안 해줘요. 그런 거 솔직히 돈 받고 하면 여러분 그 돈이 얼만데요. 돈이 거의 한 좀 큰 단위다 치면 돈이 한 4,500만 원 넘어간 작업들인데 그걸 제가 해드릴 수는 없겠죠. 좀 조그만 거니까 제가 요거 정도는 인벤터나 이제 캐드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2D 도면이죠. 원래 이 도면이 엄청 많아요. 엄청나게 복잡한 도면인데, 제가 요것만 딱 발췌해서, 그 회사 그것도 있으니까, 이건 이런 건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이 2D 도면 갖고 이제 3D로 작업을 해가지고 이걸 마이소비로 뽑았겠죠, 아마. 블럭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X3D로 된 도면 없어요. 그래서 X3D로 만들어서 뽑아야겠지. 그럼 제가 선을 요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인벤터나 CAD에서 작업을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어떻게 3D를 만들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2D 도면 있어도 이제 3D에서 이제 자기가 모델링 이 3D 모델링 하는 이제 기법들이 있겠죠. 이건 뭐 보통 이런 건 전부 다 레볼브 아니면 스웝이랑 뭐 그런 걸로 하죠. 이제 스웝이나 뭐 로프트 같은 그런 종류로.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죠. 당연히 이 설계의 치수 똑같이 옆에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D 작업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가 왜냐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 안 하고 바로 작업하시는 분들 있겠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이제 더 오래 걸리더라고. 나는 그냥 저는 손이 좀 빠르고 2D 작업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2D에 작업하는데 한번 이거를 뭐 필요한 선들만 뭐 이렇게 뭐 다 잘라서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이렇게 정리를 대충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선들이 막 남아 있으면 나중에
뭐 돌릴 때랑 그럴 때 이제 잡혀가지고 프로파일이 잡혀가지고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서 미들 좀 꺼주고 어차피 반만 돌릴 거니까. 그 얘네들 여기까지 들어와야겠죠? 당연히 여기서 딱 끊어버리면 또 이제 돌려버리면 요 끝에 공간이 남아요. 공간이 남으니까 이제 합집하면 녹지가 나니까 요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뭐 없다 치고 이런 식으로 뭐 작업을 하는 거죠. 요것도 필요 없겠죠. 얘는 어차피 수동으로 모델링 할 거니까 이거는 뭐얘 중심선으로만 있으면 되겠죠. 필요 없는 건다 지워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 없는 건 지우고 이렇게 해서 뭐 얘네들도 어차피 선이 프로필이 한 번에 잡히려면 한 번에 잡히면 편하니까 이렇게 뭐 트림으로 해서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안 잘리는 게한 번씩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프로파일이 잘안 잡혀요. 이제 인벤트나 이제 캐드 같은 데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뭐다 정리를 하는 거죠. 얘도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거지 솔직히. 왜냐면 이 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얘는 또 따로따로 돌려야겠죠. 그래서 저는 얘가 여기까지 이해해야겠죠. 제가 우선 대충 보여드릴게요. 위에 거는 이게 다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위에 거는 이렇게 다 필요가 없겠고, 얘는 밑에 뷰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얘는 또 레볼브로 돌려서 이제 돌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면 여기 얘가 동그란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육각형이란 말이에요. 육각형이죠. 그럼 얘는 이제 돌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얘는 또 따로 모델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건 레버버로 돌리게 쓸게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죠. 근데 솔직히 전용 이제 그런 걸 쓰면 얘네들 이제 거의 다 있을 거란 말이지. 블럭들이 이게 처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뭐 이걸 제가 맨날 이직거림 하는 사람이었으면 얘네들 블럭이 있기 때문에 이 중심선 얘 위치만 있으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다 그냥 3D 된걸 바로 그냥 꼽아버리면 되니까. 어차피 블렌드 설계는 이게 막 얼어 보여도 여러분 이게 내나 들어가는 애가 또 들어가요. 얘가 또 얘고요. 얘가 또 얘죠. 어차피 똑같단 말이야. 얘를 또 여기서 또 모델링 하진 않아요. 어차피 이 간격만 알면 여기서 복사를 해버리면 끝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똑같잖아. 얘는 똑같죠. 얘도 똑같고 막상 보면 이게 막 복잡해 보여도 다 똑같아. 얘 세개 똑같죠. 얘 똑같죠. 그다음 얘 똑같잖아. 이게 나 블럭 있겠지. 이거 이 위치 거리감 도면에서 이제 저 위치 거리감만 파악해서 복사를 하면 되겠죠. 블렌드 설계 원래 그래요. 복사해 볼까요? 뭐 이런 거나 칩시다. 뭐 여기 도면 있죠. 그럼 도면 있으면 저것들 이제 위치들이 막 있겠죠. 여기서 보면 이막 복잡해 보여도 이게 뭐이 원래 경로만 그려주고 원래 쓰던 부품이 그대로 쓰기 때문에 보면 뭐 직볼도 뭐 그렇게 뭐 이런 것도 없어. 이거 모델링 어렵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가리 그려가지고 레버블 돌리면 되고 이거 수업으로 이렇게 올리면 끝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배관 이렇게 그려놓으면 나머지 밑에까지는 똑같죠. 밑으로 복사한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만 이어주면 되겠죠. 어차피 들어간 부품들은 저 그런 밸브 같은 경우는 규격 이제 회사 규격에 딱 맞는 이제 규격품이 있기 때문에 저걸 또 계속 그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밑에 정리해놨죠. 딱 보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요선은 뭐냐면요. 요선은 저기 건 치울게요. 이제 요것들은 요 꺾이는데 얘 중심이죠. 얘 중심거리 값이겠죠. 여기서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디귿으로 와 있으니까 여기가 여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끝에가 여기겠죠. 요쪽에. 요쪽이겠죠. 요쪽이 어디냐면 여기겠죠. 여기. 그리고 이두 개는 제가 지워버렸죠. 이거는. 왜냐면 얘가 똑같으니까 어차피 얘는 두개 똑같잖아. 어차피 얘는 복사하면 되는 거고. 얘도 어차피 똑같죠. 얘 복사하면 되는 거고. 맞죠. 그래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지워버렸죠. 왜 중간에 얘도 어차피 똑같은 얘 부품이기 때문에 얘 중간에 맞춰주면 되겠지. 그래서 필요가 없는 거지. 자, 아시겠죠. 그 대신 이 육각형은 이제 모델링을 이제 해야 되는데 뭐 이게 모델링을 제가 해놨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보니까 시각형이고요. 이건 시각형이고 이건 육각형이죠. 육각형은 어차피 제가 여기서 그냥 만들어놨고 이건 만들어놓은 거. 시각형은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시각형 이제 위치죠. 얘 위치를 그냥 제가 정해놓은 건데 저 여기 딱 막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자, 올려놓은 건데 얘를 우선은 시각형이 몇 개냐면 이게 둘다 시각형인가요? 똑같네. 그러면 이걸 뭐 인벤트에서 해도 되지만 제가 CAD에서 해볼게요, 여러분. CAD에서 해볼 거니까. 자, POL 시각형 찍고 외접이죠. 외접이 아니라 내접이네요.
내죠. 외전 맞죠, 외전.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얘도 찍고, 이렇게 찍고 하면 되겠죠. 얘네들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얘 크기만 맞추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얘네 둘이 치수가 나왔죠. 어차피 이 선이 이 선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시각형이니까 이 선이 이 선이고. 그 선이 보이는 거니까. 이래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만 있으면 얘네들은 충분히 다 그릴 수 있는 선이에요. 얘네들만 있으면. 자, 제가 한번 인벤터로 들어가서, 이걸, 이 정도는 CAD에서 해도 충분하게 그릴 수 있고요, 여러분. 이 정도는. 우선 인벤터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얘 선을 정리하는 거는 이제 요 치수, 여기 있는, 여기 치수 있는 걸 그대로 그냥 따가지고 자기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여기서. 그 다음 여기 중심이 이제 얘네들 거리값이 있겠죠. 서버를 돌릴까,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구해야겠지, 거리값을.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따랐는지는 보면 알 거예요. 이건 저 치수는 똑같이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 인벤트에서 해봅시다. 들고 오면 되겠죠, 여러분.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 해야 될 건 뭐냐면, 조심할 건 뭐냐면, 이게, 솔직히 이제, 어셈블리를, 지금은 제가 귀찮아서 이걸 한 번에 다 모델링 해버릴 건데, 원래는 부품을 한 개 한 개 모델링 해야겠죠. 왜냐면 얘네들 부품이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얘네들 이제 부품이 한 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부 다 조립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 원래 조립을 다 하는 거겠죠. 원래 부품을 한 개 한 개 다 모델링을 원래 뭐 이렇게 해야겠죠. 솔직히. 근데 그냥 저는 귀찮기 때문에 할게요. 그리고 저거 이제 부품을 계속 이제 쉽게 말해 얘네들이 있으면 조립을 하면서 저기다가 바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제 바로 그리는 방법도 있고, 인벤트에서. 이제 아니면은 이제 한 번에 그린 다음에 한 개 한 개씩 따로 저장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어셈블리를 하면서 그 위에다가 바로바로 이제 그릴 수도 있어요. 바로바로 그리면 부품이 또 따로 저장이 돼요. 이제 이제 IAM에서 하면 고가시험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죠, 여러분. 그런 거 당연히 다루진 않아요, 어려워서. 어떤 거냐면, 저 어셈블리 가서 보시면 이게 엔진이 이렇게 이제 밑에 본체랑 위에 커버랑 조립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바로 이제 스케치라서 바로바로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스케치를 잡아가지고 하면 이게, 스케치를 잡아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 위에다가 더 그리는 거죠. 더 그리면 이게 부분 파일이 다른 걸로 또 저장이 돼요. 부품 파일도 다른 걸 저장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서 따로 이렇게 바로 모델링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뭐 이런 것들, 뭐 3D 스케치나 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얘네들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 개씩 못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3D에서 바로 이제 한 개씩 이 부품 조립된 파일에서 바로 그려 나가는 거죠. 여기서 바로 그려져요. 근데 부품은 다른 걸로 또 저장이 되는 거지. 그런 거는 나중에 어셈블리 강좌 들으세요, 여러분. 배우시려면. 자,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요걸 제가 우선은 한 번에 안 그리고 부품을 따로따로 해볼게요. 우선 여기서도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한 개 이제 그려가지고 이제 뭐 한 개 그릴 수도 있고. 우선은 시간이 없으니까 요걸 해볼게요. 얘가 중간에 와야겠죠? 그리고 선도 별로 없는데. 자, 그냥 마무리 하고요. 제가 이걸 세우겠습니다. 뷰에 맞춤. 자, 이거는 제가 옆으로 좀 치울게요. 자, 어차피 치수는 완전히 맞겠죠. 치수를 굳이 줄 필요 없어요. 2D로 바로. 저, CAD 이제 2D 딱 설계한 거 그대로 들고 왔으니까. 우선은 제가 이걸 다 따로따로 할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파이프관 이렇게 쭉 해도 되지만 우선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어차피 녹이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프로파일이 잘 잡히는 거지. 제가 2D 도면 바로 들어가서 프로파일이 좀 잘 안 잡힐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CAD 정리를 하고 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됐다 하고, 그럼 이렇게 되면 한 개가 만들어졌겠죠. 여기에서 얘를 스케치 공유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돌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돌릴 때 여기서 이렇게 그냥 돌려버리면 이제 얘네 둘이가 솔리드가 한 개로 돼버려요, 여러분. 왜 한 개로 이렇게 녹여버리는 거지. 그럼 얘네 둘이는 뭐 다른 부품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를 나중에 이쪽으로 복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 개이기 때문에 얘를 복사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캐드는 이렇게 돌려버리면 어차피 얘네들 유니온으로 안 녹이는 이상은 얘네들이 한계가 아니에요. 한계가 아니죠. 근데 이제 인벤터는 이제 자동으로 한계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보면 이제 새 솔리드라고 했죠. 요걸 내주셔야 돼요. 요걸 내주셔야죠. 어떻게 되냐면 솔리드 한 개 더 생기죠. 그래서 얘랑 따로 놀아요. 나중에 얘네들 다 모델링 한다 하더라도 얘만 내가 셈블리랑 조립하겠다. 그럼 여기서 얘네를 숨겨버리면 되거든. 지워버리든가. 그럼 얘만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이 부품만. 아시겠죠? 안 합치는 이상. 그래야지 나중에 절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동그란 거네요. 얘는 여기서 어차피 얘도 새 솔리드로 우선 다 새 솔리드로 하세요. 이렇게 할게요. 요거는 간격을 보니까 저기서 한 지수를 보니까 한 16mm 정도 더 되네요. 제가 저 돈이면 딱 들고 와가지고 18mm, 20mm 할까요? 20mm 합시다. 20mm 이렇게. 자, 얘는 이제 파이프관 크기를 봐야겠죠? 재볼게요. 파이프관 크기가 10이네요. 이거는 뭐 점에서 수직한 다음에 여기서 찍으면 되겠죠. 찍고 스케치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다가 그리면 되겠죠. 얘가 10이네요 10. 그 다음에 서버로 돌리면 되겠죠. 얘도 새 솔리드. 밑에 서버 맨 밑에 있어요. 확인. 그러면 얘는 이제 작업이 끝났죠. 근데 이제 얘네 세계는 이제 같은 부품일 거란 말이지. 그럼 이렇게 너무 많아서 버리면 힘들죠.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얘네 세계 합치면 돼요. 어딨냐면, 여기 있죠. 결합. 결합 누르면 어차피 얘네 세계는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부품이니까, 이제 세계 선택하신 다음에 한 개로 합쳐버리는 거죠. 그럼 한 개로 안에, 다 들어가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얘를 숨기면 얘만 이렇게 이제 이 부품만 저장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한 개 필요할 때는 한 개 저장을 따로따로 하면 돼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밸브죠. 밸브가 요것도 모델링 해놨죠. 요것도 따로따로 돌려야 돼요. 얘도. 프로파일 돌린 다음에 축으로. 이게 안 생기죠, 여러분. 이거는 새 솔리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새 솔리드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모델링을. 여기서 이제 얘가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평면을 잡아야겠죠. 요것도 평면 누른 다음에 여기다 잡아야 될 긴데 이게 여기 잡히나요? 딱 중간에 잡히네. 이럴 때는 요걸 잠시 숨깁시다. 이거 숨기면 되겠죠. 숨기면 이 평면에 스케치 잡히겠죠. 이런 잡으면 되겠네. 자, 여기서 제가 캐드에서 아까 작업해놨던 거 따랐던 걸 들고 올게요. 제가 육각형 그렸던 게 이거죠. 여기서 그려도 되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그려놨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요거네요. 그리고 이 간격은 17이에요 뭐냐면 요 간격이 17이다 그 말이에요. 얘가 지금 이거죠. 이거 이 간격이 지금 17이다 그 말이에요. 17. 그럼 저 익스트루 17을 해야겠죠. 제가 일일이 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 돈은 그대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들어올 때 중심선도 같이 들고 와야 돼요. 그래야 중심 맞출 수 있거든요. 이동 누른 다음에 선택하고. 기준점은 여기겠죠. 그 다음에 얘를 익스트루 단 다음에. 얘가 17이 왔네요, 17. 이래 됐네요. 그 다음에 얘는 미러 하면 되겠죠. 미러. 그 다음에 얘 선택한 다음에 얘도 돌출하실 때 깜빡이네. 돌출할 때 이것도 새 솔리드로 하셔야 돼요. 새 솔리드로. 미러하고 미러 평면은 여기가 안 잡히는가? 얘는 안 잡히면 거리값을 그냥 복사하면 되겠네요. 복사하면 되니까 이 거리값이 얼마냐면 44네요. 직사각형으로 얘 선택하고 이제 방향을 정합시다. 방향은 이쪽. 이게 44네요. 저기서. 이 거리값이 더해져야겠죠. 이게 17이었으니까 44 플러스 17. 이렇게 확인돼 있죠. 그 다음에 위에 얘를 돌리면 되겠죠. 얘는 이렇게 작업해놨으니까
새 솔리드로. 돌림 되겠고. 얘도 해놨으니까 돌림 되겠죠? 얘도 추구해서 새 솔리드로 돌리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새 솔리드로 하신 다음에 축으로 돌리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위에 밸브죠? 밸브. 자, 얘 밸브 손잡이가 6개네, 6개. 그럼 이거 돌리시면 되겠죠? 원형으로 해서. 두 개 선택하시고, 회전 축은 이제 얘 선택하면 되겠죠? 이게 6개네요. 6개. 예, 확인을 이렇게 돌아가겠죠, 여러분? 이것도 돌리실 때, 이거는, 이걸로 되어 있네요. 이게 솔리드 구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돌려야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위에, 요거. 그 다음에 축으로. 새 솔리드로.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밸브가 완성되겠죠. 요 위에는 보면 스레드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 볼트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끝났죠, 여러분. 여기 한 개가 되는 거예요. 이 부품 한 개가 되겠죠, 저기서 보니까. 얘네들을 이제 다 작업이 끝났으면 한 개로 만들어줘야 돼요. 결합 누른 다음에. 2번이 아니라 이 5번부터죠. 5, 6, 8, 9, 10. 요거를 전부 다 한 개로 합쳐야겠죠? 그럼 한 개로 돼버리죠. 그럼 얘만 이렇게 모델링 된 거예요. 여기 보면 필렛 값이 들어가 있네요. 요 필렛 값이 얼마냐면, 제가 볼게요. 필렛 값이. 6 정도네. 6. 6mm 너무 크고, 이게 5인가? 4mm 정도 들어가네, 4mm. 여기도 4mm. 이렇게 해서 생긴 거죠, 지금. 도면이 지금 요렇게 생겼네요. 여기도 이제 필렛 값이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여기도 4mm,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얘는 작업이 두 개가 끝난 거죠. 다시 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 도면 보면, 요쪽이죠. 요쪽. 얘도 돌릴게요. 얘도. 축으로 해서 새 솔리드로 돌리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 마찬가지로. 축으로 해서, 새 솔리드로 돌리시고요. 이렇게. 완성이 됐죠. 얘도 끝에 육각형이네요. 얘는 육각형인데 보면 이 끝에 요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볼트. 요것도 제가 따온 걸 그대로 쓰겠습니다. 요거는 15네요. 요것도 헷갈리니까 잠시 꺼주고 여기서 스케치하면 되겠죠. 얘도 뭐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들고 올게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돌출한 다음에 얘는 15mm네요. 15mm. 예. 15mm이고 이제 됐죠?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도 깎아줘야겠네, 이거는. 저쪽에서 깎아야 되니까 잠시만요. 얘는 스케치를 다시 해야겠네요. 스케치를 요게 XY평면 하시고 저기서 제가 스케치 여기서 끌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형상투형으로 얘 형상투형 해주시고 얘를 돌려야겠네요. 회전. 회전 이래 돼야겠네. 그 다음에 이동 한 다음에 여기 찍고 여기 되겠네. 그 다음에 돌리면서 빼면 되겠네. 축이, 축이 안 잡히나요? 얘가? 잠시만요.
축이 봅시다. 원점에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모델링 되었죠. 얘가 지금 몇 번에 들어가 있지? 아, 이것도 돌출할 때 새솔리 들어야겠죠. 새솔리 들어가지 않았네요. 새솔리들 안 했네요. 그러면 얘도 돌릴 때 새솔리들 해주세요. 이렇게 새솔리들어. 그 다음에 여기서 빼야 돼요. 얘는 결합으로 얘 선택하고 차집합으로 얘 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솔리드 13으로 되겠죠. 얘를 또 자, 얘는 밀어주면 되는데 작업 평면을 찾기가 좀 그렇죠. 그럼 작업 평면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게 90이니까 45 떨어지면 되겠네요. 45. 그 다음 밀어 한 다음에 밑에 걸로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밀어 평면은 여기겠죠. 그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되시겠죠. 그 다음에 다들 조금 얘네들 합치셔야 돼요. 얘네들도 왜냐면 얘네들이 아직 놓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선이 안 생겼죠. 왜냐면 아직 한 개가 아니라서 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거면 이렇게 보이는 거지. 결합으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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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은 아니죠. 5번은 아니네. 합쳐줘야겠죠. 그럼 이제 얘네들이 한 개 됐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필레 값이 들어가 있나요? 여기도 필레 값이. 여기는 필레 값이 안 들어가 있네요. 도면 보니까. 그럼 이대로 하면 되겠고. 그럼 총 3개 모델링 했죠?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게 나중에 다 따로 작업하면 부품이 다 따로 작업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요거는 이제 평면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요 거리값을 알아야겠네요. 요 거리값은 제가 CAD에서 재볼게요. CAD에서 재니까 이게 180이 나오네요. 180. 저희 근데 저 안쪽에서 180이니까 이거 빼야겠네. 이게 15였죠. 옵셋 15인데서 그러니까 저 15를 빼면 거리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65가 나오네요. 아니면 여기 바로 잡아도 되는데, 아니면 여기서 띄어서 잡아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똑같아요. 이게 165 해도 어차피 이 선에 딱 맞게 이렇게 잡히죠. 평면이. 여기서 이제 식각형을 그려야겠네요. 식각형을 그립시다. 여기서 이제 식각형을 작업표면 그린 다음에 들고 와야겠죠. 작은 것부터 들고 와야겠네. 컨트롤 C 여기서 컨트롤. 자, 얘네는 두께를 볼게요, 여러분. 두께가 12, 12고 그 다음에 24.5, 12. 그러면서 이동해야겠죠. 이동. 얘가 두께가 12mm네요. 그 다음에 또 스케치 하시고 그 다음에 큰 거 들어가면 되겠죠. 자, 얘는 이게 24.5네요. 도면에서 치수를 재보니까 24.5. 그 다음에 여기 스케치 한 다음에 바깥에 건 형상투영 하면 되겠죠. 형상투영 하려는데 선이 너무 많네. 좀 돌린 다음 형상투영으로 얘네들이 한 번에 안 찍히나요? 이렇게 안 찍힐 때는 귀찮으니까 여러분 앞에 했던 거에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잡아서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나오셔가지고 스케치에다가 다시 컨트롤 V 하면 돼요. 그럼 다시 나오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12.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생겨먹은 거네요. 도면 보니까. 이거죠? 똑같죠? 자, 이렇게 됐죠, 여러분. 근데 얘는 어차피 이걸 이제 보시면, 이걸 새 솔리드로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새 솔리드로, 새 솔리드로. 얘네들도 다 새 솔리드로. 새 솔리드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따로따로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한 개로 결합시키면 되겠죠. 그럼 얘가 15번 됐죠.
얘는 이제 여기서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저는 똑그릴 필요 없이 뭐 복사 어차피 한개 그려놓으면 복사품이 있으니까 복사하면 되죠. 그래서 처음 그릴 때만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이미 다 그려져 있는 게 기호품이 회사끼리 있을 거니까 아무래도 직사각형 패턴으로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밑에 걸로 방향은 이쪽이죠. 저 거리값이 150이네요 여러분. 150 150 아니라 500이네요. 500. 그러면 딱 맞죠. 얘도 따로 따라 주실 거면 새 걸로 새 솔리드로 해주시면 얘네들도 새 걸로 복사가 돼요. 따로 따로 한결 해버리면 쟤네들이 한결 묶여버려요. 그럼 어떻게든 드론에서 보면 똑같죠. 딱 맞잖아 선이 내가 뽑아놓은 거는. 됐죠. 그 다음에 중간에 거군요. 중간에 게 조금 형상이 이런데 이것도 어차피 저거 그대로 하는 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제가 이건 미리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편한 거 여러분. 그 다음에 얘랑 잡고 축으로 해서 이렇게 새 솔리드로 돌리면 되겠죠. 됐죠. 얘는 끝이네요. 이게 뭐 자시고 그것도 없네. 얘네도 합쳐야겠죠. 결합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 합집합 해주시면 얘가 녹겠죠. 녹아야지 이게 필러 값이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 필러 값이 근데 안 들어가 있네요. 그냥 할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돼있죠. 모양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 보면 이제 빈 공간이 생기죠. 왜냐면 내가 제가 스케치를 이거 잘못 뽑아왔네요. 얘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봅시다. 이거는 자 스케치에서 얘가 더 올라가야 돼요. 더 끌어주겠습니다. 어차피 저게 맞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겠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로 요광을 더 주는 거지. 고쳐볼까요? 여기서 여기 아니라 밑에 거죠. 요거는 이제 결합되기 전에 올라가야겠죠. 이게 지금 우리 결합을 해버렸죠. 요거를 잠시 위로 올릴게요 여러분. 얘를 잡을 때 요것도 같이 잡아줘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내려오면 부품의 끝을 다시 내려오면 되겠죠. 안 내려지나요? 그러면 이게 안 내려지네. 내려졌네요. 이제 여기 뭐 필러가 들어가셨죠 지금. 근데 필러 값이 안 들어가 있네 도면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 한 개 되겠죠. 한 개. 이거를 뭐 근데 헷갈리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뭐 저 이제 똑같 이게 뭐 뭔지 우리가 표시를 해놨기 쉽기 때문에 이름 바꾸면 되겠죠. 여기다가 뭐 이름을 제가 여기는 그대로 바꿔볼게요. 여기서 뭐 더블 클릭한 다음 이름을 바꾸는 게 낫겠죠. 얘는 이제 밸브네요. 얘는 이렇게 그 다음 얘 이름은 이거고. 저도 용어 같은 건 잘 몰라요. 제가 블러드 설계하는 사람도 아닌데 3D로 작업을 해주는 거지. 얘는 요거죠. 그 다음 얘는 똑같은 거죠. 얘가 똑같은 건가? 그거는 뭐 얘는 뭐 유니온 뭐 1로 하면 되겠죠. 유니온 다시 뭐 이렇게 해서 해놓으시면 이게 뭔지 여러분 알겠죠. 이렇게 알기 쉽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해볼게요. 얘가 중간에 얘죠. 얘는 축을 해서 이렇게 돌리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왜 이렇게 위에 여유 공간을 줬냐면 이 여유 공간을 안 주고 얘를 돌리면요 얘가 모양이 이상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여유 공간을 넉넉하게 주고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되겠죠? 생겨먹은 게.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이제 육각형이 들어가네요. 육각형. 요것도 CAD에서 따놓은 게 제가 있나? 있네요. 요거는 거리 값이 12.5네요. 12.5. 그럼 여기다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얘는 어차피 펼칠 거니까 좀 티 나와도 상관없어요. 얘는 이동하면 되겠죠? 이동. 이건 지우고 이건 제가 컨트롤 C 할게요. 컨트롤 C 하고
얘는 여기서 12.5. 요것도 셋 솔리드로. 왜 우리 밑에 셋 솔리드를 했었나?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 셋 솔리드를 한 거죠. 맞네요. 얘도 스케치 한 다음에, F7번 누르면 보기 편하겠죠. 얘도 그대로 컨트롤 V 하면 되는데, 안 들어가지네. 다시 들고 올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안 되면 형상 투영합시다. 어차피 얘잖아. 미라는 게 더 오래 걸릴 것 같아. 예, 그 다음에 얘도 12.5. 됐죠? 이래가지고, 얘도 셋 솔리드로 해야겠죠? 셋 솔리드로. 자, 이래가지고 결합하면 되겠죠, 여러분? 예. 이렇게 해줘야지. 여기 녹으면 3개가 돼요, 이렇게. 얘는 뭐 필레 값이나 그런 게 들어간 게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는 이제 어차피 똑같은 이제 여기에 얘가 들어가요. 얘가 똑같이 들어가죠. 요 거리감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복사하면 되니까 중심값 거리를 제가 해놓은 건데 여기까지죠. 1500이 나오네. 1500 한 1.5m. 그럼 얘도 직사각형으로 밑에 걸로 선택하시 준 다음에 선택하시고 방향은 정하신 다음에 이게 1500이었죠. 1500 여기 딱 맞죠. 중간이라. 얘도 뭐 굳이 한결 하시고 뭐 세 솔리드 넣으시면 얘도 세 걸로 저장이 돼요. 이렇게 저장이 되죠. 얘도 뭐 해주실 거면 이거였나요? 이거 뭐 2번으로 하면 되겠죠. 이름은 여러분들이 붙이시면 돼요. 세서 할 때는 뭐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차피 요 끝에 똑같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요게 두 개 똑같죠. 얘도 요 거리값을 구하면 되겠죠. 중심에서 요까지 거리값을 구합시다. 이게 2300, 거의 2m네요. 얘도 얘 선택하고. 그래서 이미 그려져 있는 게 있으면 뭐 어셈블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 금방 해요. 솔직히 그려져 있는 부분만 있으면 얘를 또 그릴 필요는 없잖아. 얘도 뭐 새 걸로 하면 되겠죠. 그럼 됐죠. 이래가지고 나중에 솔리드 켜보면 이렇게 저 2D 도면 갖고 다 작업이 된 거죠. 이건 스케치 된 거는 더 이상 숨기면 되니까. 작업 평면도 숨길까요? 이것도 작업 평면도 다 했으면 이걸 나중에 다 합집합을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보시면 뭐 똑같죠. 똑같잖아. 똑같죠. 2D 도면 쓰면 3D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뭐 하는 김에 요거까지 해볼까요? 디귿자. 이 거리값이 우선은 저 치수 다른 3D도면 추출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들 못 보여드리고 요 회사 거니까 제가 스케치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선은 경로를 그려야겠죠. 얘도 뭐 이거면 이거 이게 뭐, 이건 뭐 파이프로 합시다. 이거는 이거였나요? 뭐 이것만 나중에 부품을 저장하고 싶다 그럼 나머지 얘네들 뭐 지우도 되고 여러분 숨겨도 돼요. 어차피 얘만 저장하면 얘만 남거든요. 어셈블리에서 불러도 얘만 불러줘요. 여기다 스케치를 하겠죠. XZ 평면에 스케치를 하고 자. 이제 요 거리값은 이제 요 디귿자 되는 거리값은 제가 여기 CAD 도면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찍어서 스케치를 한 다음에 들고 올게요. 거리값을 알아야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43이네요. 243,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000이네요. 2243. 그러면은 우선은 자 중심선이 굳이 필요하려나?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우선 D자로 제가 대충 그릴게요, 여러분. 지금 D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얘 치수가 얼마냐면요. 이게 2300이네요. 2300. 그리고 이 거리 값이, 이 거리 값이,
243이네요. 도면에서 243. 됐죠? 근데 왜 이렇게 크지? 2300. 잠시만요. 볼까요? 2300. 아, 2300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쟀네요. 2150이네요. 어쩐지 안 맞더라. 2150이네요. 여기랑 맞아야겠죠? 여기랑 맞는 거네. 잠시만요. 봅시다. 2150이 아니네. 계속 잘못 재고 있었네. 아이씨. 죄송합니다. 2000이네요, 여러분. 2000. 2000. 2000. 2000이네요.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 재고 있었어요. 이렇게 재고 있었네요. 이게 아니라, 얘는, 얘가 들어가는 곳이었죠? 2000이네요, 2000. 2000이고, 그 다음에 요 거리 값이 들어가야겠네. 요 거리 값은. 요 거리 값이 도면에 보면 이게 한 450? 얘는 동일로 맞춰줘야겠고, 우선은.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같은 선상에 있어야겠죠. 수평으로 해야 되나요? 수평으로 해주고. 이게 450이 아니라 400인가? 프리뱅면 제가 지워버려가지고. 한350 같네요. 나머지 걸 지워버려가지고, 저거 말고는. 우선 이래가지고, 저거 배관 크기가 얼마인지 잠시 볼게요, 제가. 배관 크기가 24네요. 24. 그러면, 저기, 반지름이 24니까, 지름이 48짜리네요. 48. 이 필러 값이 들어가야겠네. 이게도 이게 24이겠네요. 얘가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크기가 바뀌냐? 맞죠? 이거 잘못된 거 없죠? 다 고속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 서버로 당겨줘야겠죠? 서버로 그려줘야겠네. 여기 얼마냐면 여기 얘랑 똑같아야겠죠? 48이네요. 이 배관 크기랑 똑같아야 되니까. 똑같아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경로로. 얘도 새 솔리드로 해야겠죠? 새 솔리드로. 어차피 얘네 둘이는 합쳐주시면 돼요. 얘네 둘이는. 이런 식으로 됐네요. 이건 나중에 합치면 되니까. 자, 요거는 파이프끼리 합쳐주는 게 좋겠죠. 얘네들이 지금 같은 거 거니까. 얘도 결합으로, 뭐, 얘랑, 합집합. 녹아야지, 여기 여러분. 필레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필레 값 넣어줄 거면 한 10mm. 이렇게 5mm 정도. 여기는 원래 용접으로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건 귀찮으니까 안 할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40, 24가 아니라 48인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48이네요.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복사하면 되겠죠. 나머지 것들은 복사하면 되겠는데 이제 보면 얘 위치는 어차피 똑같네요. 여기서 똑같죠. 얘는 똑같고 얘만 달려있네요. 얘는 똑같고 그러면 얘는 복사하면 되겠네. 얘 선택한 다음에 방향을 정해줘야겠죠. 방향은 평면으로 정하면 되니까. 이게 350이었죠?
350 한 다음에 이것도 뭐 새로 하실 거면 이렇게 정해주면 되고, 이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얘가 문제인데, 얘는, 얘 중심까지 거리겠죠? 얘 중심까지 거리니까, 요거는 봅시다. 어차피 얘 중간까지 와야겠죠? 여기 있어요, 중간까지. 750이네요. 그러면 얘도 이걸로 선택해 주시고, 방향은 여기 싸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중간이랑 딱 맞게 되겠네요. 750. 근데 이 중간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새 솔리드로 해주세요, 새 솔리드로. 중간에 이렇게 박혀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잠시 숨길게요, 여러분. 이게 중간에 끼, 이거였나? 여기에서 얘는 이제 본체 이동을 하면 되겠죠. 본체 이동으로 얘 선택하고, 350이었죠. 얘가 Y축으로인가요? 아니네요. Z축으로네요. 350. 이동. 그 다음에 키면 되니까. 이래 됐네요. 이게 원래 파이프가 아니어서 뭐 샘플링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한계로 그리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뭐, 다 됐죠. 3D로 똑같잖아.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뭐 어차피 여러분 더 이게 막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 배관 그리다 보면 이게 엄청 많아지겠죠.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또 별거 없거든요, 이게 또. 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안 할게요, 여러분. 이런 거 뭐 굳이 그냥 모델링 한다 치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뭐 직접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거 해볼까요, 뭐. 이왕에 스케치 들어온 게 있으니까 뭐. 얘는 양쪽으로 하면 되겠죠. 이게 저 정확한 치수를 제가 지금 2D로 찍어서 모르겠는데 대충 할게요, 이거는 뭐. 엄청 길어야 되네. 500? 500 아닌 것 같고. 400? 이 정도 되겠네요. 얘는 옆으로 더 티나가 있네. 이거는 500? 너무 긴가? 이건 뭐 2D도면 있으면 제가 정확히 하겠는데 지금 치워가지고 저건 부분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돼 있는 거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충 그림 되긴 되는데 저 평면을 또 잡아야겠죠. CAD에서 치수를 또 재야겠네요. 요거는 치수가 20이네요. 20이고, 얘는 서브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이니까, 저기 그럼 얼마가 되냐면, 25가 해야 되네, 25가. 이것도 새 솔리드로 해주셔야겠지? 이것도 새 솔리드로 제가 했나요? 했군요. 아이 우선 저장 한번 하고 갈게요, 여러분. 자, 이게 25네요. 중간에 딱 올라오면 25네. 25 맞나요? 딱 중간 맞죠? 여기서 이제 얘를 그려야겠네요. 여기서 스케치 한 다음에. 여기 그 두 개 그려야겠나? 요건 높이가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서 우선 재볼게요, 제가. 59랑, 59랑 36이네. 이거는 뭘로 그리냐면, 저를 생긴 거니까 뭐 별거 있나요? 그냥 이걸로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중심 슬롯으로. 중심점은 잡지 말고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린 다음에요. 밑에 거는 지워버리고, 저거 치수를 똑같이 하려면 우선 넣어줘야겠네요. 여기서 이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59 맞나 이게? 59 얘가 틀려버리죠. 치수를 이렇게 넣어놔야겠네요. 뭐가 들어갔지? 59. 그 다음에,
여기서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36. 근데 여기까지만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 저것보다는 딱 맞게 하려면 저것보다 커야겠죠.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저기 10짜리니까 얼마를 빼야 되냐. 또 계산해야 되겠죠. 이게 48짜리였죠. 봅시다. 48에서 저기 피스가 얼마짜리냐면 키드 도미나서 10짜리네요. 48에서 저기 10이 돼야 되니까 중간에 와야 되니까 5겠죠. 이게 얼마냐? 5를 더해야 되니까 24에서 플러스 5, 29가 돼야 되나? 우선 끌어볼게요, 여러분. 29. 이거네요. 이 간격이 29. 반지름으로 돼야 되니까 이걸로 넣어야겠네요. 29. 29. 그 다음에 얘는 두 개 동일. 같은 게 해주고 틀렸으면 얘를 또 일치로 소식권 잡아줘야겠지. 얘는 수지. 이래 돼야겠죠? 됐네요. 이렇게 된 데다가 이제 여기 위에다 스케치 해야겠네. 작업표면을 잠시 끕시다. 헷갈리네요. 이래 돼 있고 이제 여기다 스케치를 해야겠죠. 어디가 중간이냐? 이거 중간이네. 이게 이제 10짜리에요, 여러분. 저에서 도면에서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제 솔리드로. 이래 돼 있죠. 저 지수랑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요 밑에 딱 붙어 있고, 요 위에 이런 식으로. 위에 보면 좀 여유 공간이 남네. 봅시다. 이거는 딱 맞는데 위에 좀 남죠. 위에 걸 좀 줄여줄게요. 어차피 얘는 고정시키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건가요? 이거를 한 54.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여기는 이제 볼트가 들어가요. 볼트. 밑에 볼트가 들어가네요. 얘네들은 뭐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러면 우선은 볼까요? 보면서 얘랑 얘랑 따로죠. 얘랑 얘랑 따로죠. 여기서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스레드를 볼터다가 스레드를 넣어줘야겠지. 요거는 전체 길이 하면 안 되고 뭐 저 밑에까지만 뭐 넣어주면 되겠네. 보고 한 20. 한 30 정도 주면 되겠네요. 스레드가 한 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래 되겠네. 이래가지고 IAM에서 볼트 들고 가서 조립하면 되겠죠, 이거는. 볼트 어차피 기억시수 IAM이 다 있으니까 볼트냐. 됐죠? 이렇게 해서 얘는 끄고. 우선 다 끌게요. 지금 복잡하네. 얘는 뭐 옆에 있으니까. 이거 원래 구멍 뚫어줘야 되는데, 구멍 뚫는 건 여러분 하면 되겠죠. 한 개 복사하는 날 또 뚫어보면 돼요, 이거는. 방향은 이쪽. 이 350이었죠. 반대편? 이렇게 솔리드로. 이렇게. 근데 이 구멍이 지금 이것만, 이게 안 뚫려있죠, 여러분. 이게 안 뚫렸죠. 이거는 얘네들 그냥 복사해놓고, 아니면 그냥 여기다 스케치 한 다음에 바로 뚫어보면 돼요. 스케치 한 다음에, 얘는 형상 투영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절단 모서리 투영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뚫어보면 되겠죠? 여기가 구멍이야.
뭐 전체로. 그럼 이제 얘네들 거 보면 구멍 뚫려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얘가 저쪽에도 한 개, 저쪽에도 한 개 더 있네요. 얘도 치수를 이게 한 개 더 있죠. 얘도 이 거리값을 알아야겠죠. 720이네요. 좀 필요 없는 건 치웁시다. 그럼 쟤네들은 얘네들 사이에 선택해야겠죠. 이걸 다 따로 다 해주려면 이제 조립품으로 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립품에서 그냥 하면 다 따로 저장이, 얘네들 다 따로따로 IP도 저장이 돼요. 조립품에서 하면. 근데 좀 귀찮기 때문에 제가 이거 사고 있는데. 이게 750이었죠? 확인해주면 되겠네요. 여기랑, 여기랑 딱 맞구먼. 딱 맞나? 여기는 딱 맞나 보네요. 여기 지금, 여기 볼트가 들어간 곳인데. 이런 식으로. 여기랑 돼 있네. 700? 야, 720이네요. 750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면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720. 설계가 틀리면 안 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완성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 재질 같은 거는, 뭐, 주실 분들은 뭐 주셔도 되고, 뭐, 줘볼까요, 재질. 아니, 뭐, 귀찮으니까 따로따로 줘도 되긴 되는데, 한 개로 줄게요. 이런 거 뭐 크롬으로 주면 되겠죠 뭐. 뭐 따로따로 주려면 따로따로 줘도 돼요. 뭐 어차피 얘네들은 우리가 지금 한 개로 묶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따로 주려면 얘만 선택한 다음에 얘만 선택한 다음에 얘 줘버리면 얘만 이렇게 들어가요. 맞죠? 이렇게? 그럼요, 뭐.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겠죠. 귀찮으니까 저는 전부 다 줄게요, 우선 이렇게.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멋지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멋지게, 뭐, 보이겠죠? 배관이.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2급실 한 게 아니라, 이분이 지금 저 3D도 된 걸로 필요하죠. 이걸, 만약에 캐드 들어갈 거다. 그건 저장해야겠죠, 여러분? 저장을 할게요. 똑같아요. 나머지는 배치하는 거는. 이건 뭐, 별거 있나요? 여기서 뭐, 우리 내나 하던 식으로, 뭐, 어차피, 서만 끌고 갈 거니까, 용지 크기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걔만 서만 끌고 오면 되니까. 여기서 우선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투영으로 뽑으면 되겠죠? 필요한 뷰, 이렇게 다 필요하면 다 뽑으세요. 이렇게 우선은. 다 뽑을게요. 지금 필요한 뷰가 요거죠, 요거. 이 접하는 모서리를 체크하면 이렇게 뭐 저거 이제 접하는 모서리가 다 이렇게 체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걸 뽑을 때는 근데 얘네들을 우선은 다 합집합을 시켜야겠네요. 요게 요 선들 때문에. 이건 우선 결합으로선 제가 합집 다 시켜버릴게요. 저 선이 표시가 안 돼요. 이게 우선은 다 결합시키면 결합시키면 여기 선들이 표시가 되죠. 얘는 이제 접하는 모서리가 체크가 된 건가요? 이게 봅시다. 뷰 편집 체크를 안 하면 저 뷰처럼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얘는 접하는 모서리를 체크 안 한 거네요. 체크 안 한 거죠 제가 이거는. 뷰 편집 자 이렇게 저장해 볼까요? 파일에서 내보내기 DWC 내보내기 AutoCAD 파일이겠죠? AutoCAD 뭐 아니면 3D 모델링 된 걸 AutoCAD라고 바로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를 CAD로 세워볼까요? 열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건 R이 누르면 되니까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이제 3D로 된 거니까 양 사방으로 이제 필요한 뷰를 다 뽑았을 수가 있겠죠. 뭐 얘나 얘나 저 채널 뭐 채나 채나 얘나 얘나 뭐 보면 똑같잖아요. 얘. 뭐 보면 똑같죠. 얘는 얘를 좀 확대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이걸 여기서 실측으로 한 건 아니고
등각뷰가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건 이제 완벽하게 등각뷰고, 얘는 조금 더 높인 것 같네요. 높인 거면 좀 더 높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멀리 타지에 가셔가지고, 이거는 무슨 프로그램 쓰든 모델링 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그럼 얘만 어차피 몇 개 그려놓으면 나머지 건 나 이제 다음에 작업하실 때는 편해요. 왜냐면 얘만 그리면 되거든요. 얘만 경동만 이렇게 뭐 크다 그려놓은 다음에 얘네들은 자기 위치에다 딱딱딱 배치시키면 되겠지. CAD로 하면, 이런 거 솔직히 CAD라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런 간단한 모델링들은. CAD로 작업하는 게. 왜냐면 CAD로 작업하는 게 편하거든요. 얘 막 CAD로 해볼까요, 한번? CAD에 사는 건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CAD 3D, 이 정도면 CAD 3D에서 해서도 뭐 그렇게 큰 상관 없어요. 저 등급병 필요하면. 자. ATC급이 어디 갔냐, 1급이. 저거는 뭐 CAD는 뭐 아무 뜻에 상관없긴 한데 CAD에서 작업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근데 CAD는 귀찮은 게 뭐냐면 얘네들을 비폴리로 다 만들거나 찍어줘야 돼요. 아, 그게 귀찮아요. 우선은 제가 비폴리로 이렇게 인식 안 되는 거는 또 그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또 뭐죠? 이게 또 하나면 안 들어오면 난자 필드가 있어가지고 이게 안 잡히죠 또. 아휴 귀찮나요. 렉탱글을 그냥 더 그릴게요 여러분. 얘네들이 조인으로 합쳐지면 다행인데 안 합쳐지면 조인으로 이렇게 안 합쳐지면 또 비폴리로 찍어줘야 되고 이게 이 짓이 귀찮아가지고 인벤트 사는 거지 그냥. 제가 요것만 해볼게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캐드에서 자 여기서 해봅시다. 이유가 20이었죠. 근데 CAD는 여기서 또 옮겨줘야 돼요. 탑뷰에서 목으로. 여기 수업이었죠. CAD는 수업은 그나마 쉬워요. 여기서 그냥 바로 찍으면 되거든요. SW. 여기 수업이 안 먹네. 얘가 좀 더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겠네요, 보니까. 스왑 경로. 아, 얘가 3D가 이미 됐군요.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새벽이라서 잠이 오는가. 됐죠. 얘는 합치면 돼. 어차피 유니온으로 이렇게 합치면 되는 거고 얘네들이요. 한 개가 됐죠. 근데 캐드는 편한 게 이게 합집하면 안 시키는 이상 얘네들이 이게 따로 가거든요. 필요하면 얘네들을 몹으로 옮기든가 이렇게 옮기면 돼요. 여기서 여기였죠. 여기 이런 식으로 아니면 카피를 쳐도 되고 이 거리값이 뭐 정확하게 있겠죠. 아까 거리값이 얼마였냐면 이게 볼까요. 여기서 캐드 작업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어차피. 이 모델링 기법이 똑같기 때문에, 뭐, 2300이었죠. 여기서 카피로 치면 되겠죠, 이쁘나. 그러면 여기 딱 꽂죠. 여기 딱 꽂죠. 이렇게 해서 뭐, 나머지들도 캐드에서 원래 저 인벤트 작업하는 방식으로 뭐, 똑같이 뭐,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네들도 다 똑같아요 어차피 하는 방식은. 얘는 좀 더 안으로 들어가야겠지. 얘네는 한 개 합쳐야겠죠.
윤율 합치면 되니까 뭐.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귀찮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어차피 작업하는 방식은 캐드 똑같아요. 어차피 괜찮아요. 캐드에서도 이제 얘네들을 뭐 제가 지금 여기까지만 했지만 뭐 다 했다 치고 아니면 임팬트에서 들고 온 거 쓰셔도 되고요. 임팬트에서 작업한 거 들고 오셔도 되고 근데 이런 작업 캐드가 더 편할 수도 있겠네. 뭐 3D로 된 거를 임팬트로 이렇게 들고 왔다. 이거는 만약에 내보내기 이거를 뭐 오토캐드 파일로 3D로 내보내는 거죠 얘는. 뭐 이런 식으로 3D로 풀러지죠. 어떻게 돼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뽑으면 되겠죠. 이거 근데 표가 누가 있네요. 평면도인데 정면도에서 이래 되니까 로테이트로 돌리면 돼요. 이제 로테이트로 돌리면 되겠지. 한번 똑바로 만들려면 로테이트. 이런 식으로. 그럼 나중에 저기 2D로 필요하다 저 표가 그럼 뽑으면 되잖아. MV 한 다음에. 여기서 플랫 샷이야죠. 만들어 놓은 게 어딨노? 요건가? 솔 프로프였군요. 여기서 이제 아니죠. 등각뷰는 여기서 보면 안 된다고 했죠. 여기서 작업하면 안 되는 거라. 이건 이제 2D 뷰 뽑을 때 쓰는 거고 여기서 보면 알겠네요. 여기서 FL 세 블록으로 삽입. 가려진 선은 뭐 표시 안 하는 게 좋겠죠. 접선 모서리도 안 하고 뭐 작성 한 다음에 0,0에 찍고 엔터 갈겨버리면 탑 뷰에서 보면 이렇게 뽑아지죠. 얘는 컨트롤 C 한 다음에 뭐 2D 도면에서 만약에 필요하다 컨트롤 V를 들고 가셔도 어차피 CAD 3D에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뭐 하는 방법은 많아요 여러분. 되셨죠?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해서 작업을 하시던가 아니면 또 3D를 어떻게 이렇게 뭐 불러도 되고 아니면 이미 완성된 이제 지금 뭐 인벤트에서 배치한 이제 이런 뷰를 들고 오셔도 되고 어떤 식으로 그래서 해야겠는데 만약에 아 요거를 이거를 뭐 3D로 보고 싶다 이제 클라이언트나 그쪽 이제에서 원한다 그러면 이거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돈을 그럴 줄 아시는 분이니까 어느 정도 하실 줄 아시면 아시겠죠. 한번 그려놓으면 어차피 들어가는 이런 기부품들은 다 똑같으니까 더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사를 쓰시거나 아니면 경로만 그린 다음에 뭐 인벤트에서 어셈블리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CAD에서도 그냥 아까처럼 하셔도 되고 하는 말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3D로 만드는 방법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강의가 좀 뭐 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 정규 수강생 학생분은 이제 파견을 한 뭐 1년 2년 가시더라도 제 강의는 뭐 외국 가서 들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 강의를 하는 것도 그거죠.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인터넷만 되면 뭐 제 정규 강의 홈페이지에서도 뭐 외국 가서도 볼 수도 있으니까 지금 듣고 있는 것도 뭐 다 못 들으셨으면 회사 가서 공부는 계속 해야 돼요. 당연히 이제 뭐 프로그램이 뭐 쓰는 건 다를 수도 있겠지만 3D란 게 원래 개념이 다 똑같고 다 비슷하기 때문에 공부는 뭐 그 가시더라도 뭐 이거를 좀 더 퀄리티 좋게 뭐 쉽게 말해서 선으로 말고 뭐 이제 렌더링 하고 싶다 그러시면 맥스를 뭐 나중에 뭐 배워보시던가 그렇게 하셔가지고 자기 개발을 해외 가서 있더라도 계속 해야지. 당연히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여러분 몸값이 올라가겠죠. 니는 못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제가 몸값이 더 높잖아요. 그거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니가 못하고 내가 하면 돈 더 많이 받는 게 기술직이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몸 건강히 파견은 잘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셔가도 이렇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뭐 상사한테 사랑받는 직원이 되면 되겠죠. 아마 입사한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어리신 것 같은데 보기에. 아시겠죠? 자.